이렇게 써야 되네. 얘 요런 건 좋네. 우와 이거 뭐야? 야 얘 파워 진짜 지린다. 자 에버튼 스쿼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인분이 루니가 있어요. 모먼트 루니가 이카가 있어요. 이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가 있어요. 데마라이 그레이가 금카가 있습니다. 자 8금으로 갈 건데 야 공격수가 우리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여기다 희사릴리송 양발의 희사릴리송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걔 있나? 양발의 블라시치 있나? 어 있네 블라시치. 여기다 블라시치 넣어주고 그러면 10조 5천억. 근데 여기 미드필드에 클라저나 오나나 있네. 오나나는 조금 약발 사긴 한데 오나나 가자. 오나나에 여기에 데이비 클라저 요정도 13조 8천원. 그 다음에 수비 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스톤스는 이제 못 썼으니까 얘 있나? 어 있네. 로빈슨 있네. 로빈슨은 우리가 센터백으로 세워줘도 되거든. 미콜렌코도 있고 여기에다가 미콜렌코 풀백에 미콜렌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로빈슨 쓰고 오나나를 센터백 세울까? 나는 존 스톤스 잘 쓰는데 쟤 못 쓰더라고. 오나나를 센터백에 밀어넣어도 돼. 그럼 130 나오거든? 여기에다가 애슐리 영 가고 얘 수비가 되는 애슐리 영이거든? 잠깐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미드필드에다가 수미에다가 우리가 뭘 써야 되지? 반더베이크 얘 없나? 어 있다! 얘 있네 얘 풀렸네. 약발 3이어도 우리 반더베이크 가는 거 어때? 약발 3짜리 밖에 없어. 반더베이크 개 좋은데? 오나나를 올리고 스톤스 쓰냐고? 그래도 돼. 조금 빠른 스톤스가 얘 6화 못 구하나? 얘 6화 걸면 나오겠는데? 얘 6화 정도 걸면 나오지 않을까 이거? 125, 121은 나쁘지 않은데? 얘를 한 6화 정도를 걸면 나오면 일단 5화 쓰고 있다가 무조건 나오거든? 급여가 많이 남아두니까 요게 맞는 거 같은데? 크로스랑 밸런스 올려주고 패터슨 풀터백 쓰자고? 183? 개인 수비 나쁘지 않네? 그럼 여기다 패터슨을 가면 요렇게도 나쁘진 않네. 어때? 둘 다 풀백인데? 둘 다 풀터백이야. 급여가 많이 남는다 에버튼은. 요렇게 한번 구매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니 또 이러네? 아니 또 튕겼어. 내가 진작 말했지. 약정 끝나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라고. 인터넷가의 가전렌탈 가입자수 1위 아정당이 전화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까지 설치 당일날 받을 수 있다고.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까지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지.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지 전화상담 가능하니까 꼭 전화해보고 알뜰폰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까지 가능하니까 같이 문의해라. 진짜 좋다. 바로 해야지. 자 일단 요렇게 여러분들 에버튼이 완성이 됐고요. 일단은 원톱에다가 아직 안 깨졌습니다. 케미가 안 깨져가지고 여기서 1 정도 더 올려줘야 돼. 요 정도. 일단은 희사릴리스 양발의 공격수로 원톱을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드에 우리 레인 루니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1 정도 더 오른다고 보면 돼. 요정도 요정도 스탯. 일단 우리 주인분이 갖고 있던 웨인 루니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배치했고 양발이죠. 그리고 양쪽 윙어에 왼쪽은 양발의 블라시치. 이거 진짜 가성비로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인분이 갖고 있던 데마라이 그레이 굉장히 빠르죠. 예. 요 형님들이 윙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볼란체에 이제 약발 4를 원하시는 주인분을 위해서 오나나와 데이비 클라선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오나나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옛날에 내가 써봤는데 괜찮았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쓱 해줬고 스탯이 좀 야무지죠. 수비 스탯이 좀 지려요. 근데 이 데이비 클라선 약간 수비력은 조금 아쉬운데 요정도 스탯 나오네요. 요정도 스탯. 좌우 풀백에는 여기 이제 애슐리 형 들어올 겁니다. 애슐리 형 스탯은 요 정도.
예, 미콜렌코 옛날에 써봤는데 좋았어요. 예, 이 형님 크로스 야무지고. 그리고 풀터백으로 센터백을 배치해서 우리 주인분이 빠른 수비수를 원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풀터백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굉장히 빠른 수비수로다가 183, 182cm에 풀터백을 배치하면서, 아, 일단 대인 수비도 나쁘지 않고요. 몸싸움 이 정도 나오는. 바로 한번 출전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뺏어주고 희살 포터. 어, 뭐야, 이거 포터 왜 멈춰? 얘 잠깐만, 야, 포터가 방금 멈췄는데? 사이다문 주고, 여기 주고 쓱 주고, 데마라이 그레이 희사리가. 잠깐만, 이걸로 친다고? 아, 야, 레벨 1, 레벨 1. 어, 레벨 1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자고, 우리가. 와, 근데 그레이의 침투도 좀 나쁘지 않은데? 희사리가! 잠깐만. 일단은 뭐, 어? 이게 바로 마구야! 허라트! 일단 오나나가, 스피어 미드필드에 오나나가 또 해주네. 어어어. 어, 나 깜짝 놀랐잖아. 이사라, 너 지금 너 큰일 날 것 같아. 왕! 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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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루니거든. 루니는 그냥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 모먼트 루니! 모먼트 루니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 아, 이사라, 그렇지. 패스 좋았다, 방금은. 이사라 아니었어? 루니였어? 이런 거 더 좋아! 너 마지막 기회야. 잠깐, 너희도 이러면 안 돼. 지금 너 지금 아무리 레벨 1이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그거 하지 마, 이씨. 에이, 뭐해? 야, 루니 줬는데. 반장님, 저 벌써부터 팅갈 마려운데 어떡해요? 아니야, 저 내일 다시 팅갈 요청해도 되나요? 좀 보자고, 우리 좀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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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희사리가 이거 파워슛을 한번 줘줬고. 잠깐, 여기 뚝배기가 좀 별로지. 이거 발은 나쁘지 않거든 지금. 희살 찐다. 희살 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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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희살 놀래성. 얘는 이렇게 쳐야 돼. 얘 침투는 좋은데 침착성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야. 약간 모라타랑 비슷해. 이렇게 써야 되네. 얘 요런 건 좋네. 우와, 이거 뭐야? 야, 얘 파워 진짜 지린다. 와, 침투 좋잖아. 침투가 좋아, 침투가. 얘,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희사를 써야 어떤 느낌으로 써야 되는지 알 것 같아. 침투가 거의 후돈이에요. 어, 나 이 포토 마음에 드는데? 이 포토 마음에 들어. 히사 룰레사! 오, 얘 중골이 지린다. 야, 일단은 레벨이 아직 다 차지 않은 에버튼이었는데, 어, 나는 진짜 놀란 게 처음에는 좀 쓰기 어려웠거든. 근데 이거 손이 좀 탈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도 우리 주인분을 위해서는 좀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